고소함에 자꾸만 손이 가는 팝콘과 강냉이. 서로 다른 이 두 음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자고요. 옥수수의 품종이 다르다. 옥수수의 품종은 종자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나뉘는데, 강냉이용 옥수수는 우리가 보통 써먹는 찰옥수수와 같은 품종인 납질종이고요. 그리고 팝콘용 옥수수는 알이 작은 독립종이지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했을 궁금량. 그렇다면 강냉이용 옥수수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저는 시커멓게 타버리고 말았네요. 도대체 왜 강냉이용 옥수수는 팝콘과 같은 모양으로 완성되지 않는 걸까요? 팝콘을 만드는 옥수수는 전분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수분이 많은 거죠. 그래서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수분이 수증기가 되면서 부피가 확 커집니다. 그런데 강냉이는 상대적으로 전분의 밀도가 작습니다. 그 가열과 더불어 압력을 크게 줘야지 됩니다. 옥수수 전분의 밀도에 따라 가열 방법이 달라진다? 팝콘용 옥수수는 적당한 열만 가하면 수분에 의해 옥수수가 팽창하면서 속살이 톡톡 터져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강냉이를 튀기는 뻥튀기 기계는 어떨까요? 뻥튀기 기계의 구조는 크게 압력 뚜껑, 주물, 솥, 손잡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뚜껑 옆에는 압력기가 달려있는데, 보통 강냉이를 튀길 땐 11 압력 내외에서 뚜껑을 열게 된다고 합니다. 강냉이 완성의 핵심은 뻥이요! 뻥 소리에 있다! 고온에 높은 압력을 받고 있던 기계에 뻥 소리와 함께 압력이 낮아져 옥수수 알이 부풀면서 강냉이가 되는 것이라는. 그럼 팝콘용 옥수수를 뻥튀기 기계에서 가열하면 쏘사쏘사 맙소사! 역시 참담한 결과. 목화솜처럼 피어나던 팝콘의 모양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 팝콘과 강냉이, 이 둘의 모양 차이는 전분의 밀도에 따라 가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